안녕하세요. 드로잉 샤론입니다. 봄꽃 엉겅퀴 그리면서 봄 이야기 조금 해볼까 해요. 봄이 성큼 다가오다가, 겨울이 그러는 거예요. 고생했어. 여기까지 뭐 이렇게 빨리 달려왔어? 무리하지 말고 조금 쉬어. 내가 바턴 터치 해줄게. 그래서 쉬고 있는 동안 겨울이 잠시 또 머물러 온것 같아요. 이 추위가 끝나면 바로 따뜻한 봄 햇살이 조금 조금씩 다가올 것 같은데, 올 이번 봄, 다가오는 봄은 여느 봄과 정말 달라요. 그쵸? 2년 전의 봄, 그 봄을 다시 느껴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아니, 이렇게 막 갑자기 변해도 되는 거야? 이게 확산이 빨리 되기도 하고, 코로나, 오미크론이, 그러면서 또 빨리 정점을 찍고, 빨리 또 다른 나라에서는 뭐 전부 해제를 한다고 하잖아요. 국경. 그리고 나면 뭐 활동량이 많아질 거고, 막 그전처럼 뭔가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왠지 두려운 거.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또뭐 확산이 빠르다는데, 대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속도가 갑자기 한 2년 동안 그냥 가만히 정체되어 있다가 엄청한 속도 80km 이상으로 달리고 있는 듯한? 갑자기? 그런 느낌이 들어서 조금 두렵기도 하네요. 봄을 맞기가. 그래서 예전에 그 봄처럼, 그 봄을 느끼는 것처럼 문을 열고 나가서 만끽을 해도 되는 걸까? 아니면 또더 조심하면서 아직은 또 이대로 칠랄래 팔랄래 뛰쳐나갔다가는 안 되는 걸까?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래도 모두들 건강을 잘 유지하시고 잘 견디셔서 영상으로라도 제 영상 또 봐주시고, 이렇게 또 같이 가끔 댓글 달아주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우리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기도 하지만, 이제 새로운 어떤 그 뭐랄까요, 일탈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복귀죠, 복귀. 복귀를 할수 있는 어떤 그런 그 방점을 찍은 후에 복귀의 상황에 지금 와 있는 것 같은데, 좀 많이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다 그러시겠죠? 그 집에서 또 혹시나 오미크론에 감염이 되면 스스로 알아서 뭔가 또 해야 되는, 아직은 정확하지 않은 그런 것들도 생소하고, 잘 견뎌서, 그렇지만 잘 견뎌서 건강하게 잘 다가오는 봄을 함께 느끼고, 또 이런 봄꽃도 그리고 또이 속에서 이야기도 좀 나누고, 이렇게 다시 좋은 모습으로 만나 뵐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일상으로 복귀해서 또 행복한 시간들을 함께 보낼 수 있기를 정말 정말 소망합니다. 그리고 늘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진짜 감사드려요. 감사 곱하기 100. 100입니다. 표현을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네. 그리고 어쨌든 그래서 모든 상황이 복귀되면서 모두 모두들 행복을, 다시 예전의 그 행복을 또다시 누리실 수 있기를 정말 정말 기도하고 소망드려요. 네, 그래서 오늘 봄꽃을 나름 한번 그리면서 봄 이야기를 해봤는데, 다시 또 빨리 봄꽃을 만나러 다가오는 봄에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